일로와. 쇼미 관련이다 얘기할 필요 없죠. 그건 없는데 얼굴 촬영 가능하신 분이에요. 오케이. 아, 페이탕. 오케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Hey, how you doing? 안녕, 안녕, 안녕. 오, 안녕 여러분. 나 지금 돈가랑 있어. 와. 아무튼간에 와, 많이 들어왔다. 3,000명 넘게 들어왔어요. 여러분, 내 인기 아직 안 식었군. 응? 에이, 헬로, 안녕. 헤이, 3,500. 자, 5,000 한번 가볼까? 5,000 한번 가볼까? 5,000 한번 가볼까? 내가 이거 왜 켠 줄 알아? 이래야지 안 나오거든. 내가 왜 켠 줄 알아? 기다려봐. 채널 돌리지 마. 응, 5,000 한번 가보자. 안녕, 헬로, how you doing? 내가 왜 켰는지 곧 알려줄게. 내가 왜 켰는지 곧 알려줄 거야. 좀만 기다려봐. 어, 떨어진다. 오케이. 5,000 넘어갔어, 내가 생각도. 맞아. 그래서 여기서 짧게 얘기할게. 자, 내가 인스타 라이브를 킨 이유는 간단해, 오늘. 내 팬 중에 진짜 찐 팬. 찐, 나를 좀 알고 좋아하고 막 어느 수준이냐면 약간 막 2009년에 냈던 망했던 누군가의 벌스에 참여했던 나를 아는 수준이면 너무 고맙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되고. 정말로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들,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오늘 페이스타임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요. 통화를 하고 싶어요. So, 나한테 DM을 남겨주세요. DM을 남겨주는데 그냥 단순히 저요라고 하면 안 돼요. 저요라고 하면 안 되고 난 진짜 뭐 예를 들어 나의 어떤 팩트, 저의 음악 커리어에 있어서 스윙즈 이 커리어에 있어서 저에 대한 팩트를 흥미로운 걸 남겨주세요. 내가 뭐 쌈디랑 디스전했다 뭐 이런 거 말고 더 팩트. 그래서 그런 걸 짧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초대할 순 없고 딱 한 분만 페이스타임 가능하니까 딱 한 분만 저랑 얘기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난 갈게요. 쇼미더머니 오늘 밤 11시 잊지 말고 쇼미더머니 11시 재밌으면은 저기 뭐야 여기저기 글 올려주고 누가 제일 멋있었는지. Alright, 좋은 밤. 이따 쌈디 형이랑 나온다. 또 다른 분 한 분 나올 수도 있어요. 몰라 나도. 모르는 거야. 돈까 안녕. 예이. 피스.